밤사이 뉴욕 주식시장이 또다시 휘청거렸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중국 화웨이의 창업주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장 초반 크게 떨어졌던 지수는 다행히 후반에 낙폭을 조금 만회했습니다.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창업주의 딸인 몽한저우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이 또 휘청거렸습니다. 몽한저우가 체포된 지난 1일은 미중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90일간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날입니다. There was no engagement or involvement in the political level in this decision because we respect the independence of our judicial processes. 미중 휴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투자 심리는 급속히 냉각됐고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한 때 78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의 하나로 여겨지는 미 국채 3년물과 5년물의 수익률은 사흘 전 역전된 뒤 아직 반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후반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오면서 주요 지수는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유가 급락, 몽한저우 체포 같은 악재가 이어져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